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에 이른바 황제 시트 문제가 보도되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이틀째 짙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춘천 등 영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북 산림협력의 하나로 추진됐던 고성 평화 양묘장 조성 사업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국방개혁 여파로 철원과 양구 등 접경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 문제가 보도되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차량을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마 기능을 갖춘 차량 좌석 교체 비용만 1,480만 원.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춘천시장 전용 좌석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돈으로다가 했다 치면은 누가 뭐래요. 춘천 시민의 그 돈을 갖다 낭비한 그 책임은 무겁게 다스려서. 춘천시청 홈페이지 등에도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냐는 질타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정례 브리핑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해당 구서에서 장거리 출장용 차를 구입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 안 맞아서 교체 문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불법 개조다 이러길래 좀 그럼 난 이용 안 하겠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내부에 슬리퍼와 휴지, 껌 등이 놓여 있냐는 질문에는 차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CCTV 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네, 그거는 뭐 아야 정말 제가 차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을 시장 전용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말대로라면 시장 전용 차량을 해당 부서가 알아서 구조 변경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과잉 의전, 충성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차량을 타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사과 아닌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춘천시 관계자가 발표한 시장이 허리가 좋지 않아 안마의자를 설치했다는 등의 해명은 도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황당한 해명이라며 이 시장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개조 논란에 대해서도 아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이틀째 짙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내일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찾아오는 이른바 사만 삼미 현상 올 겨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뿌연 하늘 아래 도시가 온통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던 한파는 물러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마스크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벌써 이틀째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철원 126, 양구 90, 횡성 84, 원주 82, 춘천 80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영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나쁜 이른바 사만 삼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파 오고 미끄럼 못 나오죠. 너무 이렇게 또 미세먼지 많을 때 못 나오죠. 겨울에는 대기가 안정되고 강수량이 적어 미세먼지가 정체됩니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발달된 한파와 강한 바람이 찾아올 때만 미세먼지가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삼한 사미의 그 사일은 미세먼지가 이제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경우에 주로 이제 대륙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의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남북 산림 협력의 하나로 추진됐던 평화 양묘장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회복 무드로 돌아서면 본격적인 묘목 생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자라는 낙엽송과 밤나무, 굴참나무가 양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 복구를 위해 산림청이 평화 양묘장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키운 것들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조성 사업을 시작한 평화 양묘장이 최근 완공돼 본격적인 묘목 생산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산림청이 20억 원을 들여 3헥타르 규모로 조성한 양묘장에는 온실 7동과 종자 재배 시설, 저온 저장고 등이 들어섰습니다. 최북단 고성에 조성된 이유는 북한과 가깝고 기후도 비슷해 묘목을 옮겨 심기 위한 생산지로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기후 적응을 위해 1년 전까지 온실 속에서 키운 묘목은 바깥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양묘장 조성 당시 6만여 그루였던 어린 나무들은 현재 24만여 그루로 늘었고 묘목 크기도 옮겨 심기가 가능한 40cm 이상까지 자랐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산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복구형 묘목을 생산해서 그 북한 지역의 산림 생태계 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북 지원용 종자 채취와 발화, 양묘 등 기후에 적합한 나무 성장과 생산 시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남북 산림 교류와 산림 복원, 기술 협력 등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평화 양묘장은 국내 산불 피해지 복구나 조림 사업 등을 위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가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2만 그루가 복구용으로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아침 출근과 등교 시간 버스를 늘리고 낮에 다니는 버스를 줄인 곳이 있는데요. 배차 간격이 최대 서너 시간까지 벌어지자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에선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횡성 서원에서 횡성 읍내를 매일 오가던 김창호 할아버지. 7월 15일자로 농어촌 버스가 개편되면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 매일 가지 못합니다. 진료는 1시 넘어 끝나는데 횡성읍에서 서원면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시간 동안을 그 노천 참 대합실에서 그 기다려야 되고 점심도 못 먹고 빵 한 조각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낮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시간대 이용이 잦은 노인층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농어촌 버스 정류장에선 김 씨 같은 처지의 노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기다리는 내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차가 없으니까. 횡성군은 출근이나 등교 수요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버스를 줄이고 아침 시간 버스를 늘렸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비수익 노선에 달리는 농어촌 버스 특성상 증차도 어렵습니다. 노선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이게 조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은 더 추워지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누군가가 만족하면 다른 한쪽에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풍선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영동지방에 LNG가 보급된 지 6년 만에 모든 시군에 도시가스가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낮아서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영동지방에 LNG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서 속초 69%를 비롯해 강릉 42%, 동해 34%, 삼척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가구당 300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설비비가 들어가고 LPG를 쓰는 아파트는
가격이 LNG와 비슷해서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적게 하다 보니 영동지방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693원으로 소매 가격은 강원도가 1년마다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4원에 더해 세제곱미터당 758원인데 비해 원주는 812원, 춘천은 843원 정도고 영동지방은 원주나 춘천보다 6에서 10% 비싼 899.6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아져야 요금이 인하될 수 있어 시설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보급 5개년에 따라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2024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58%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올해까지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70%로 지원을 확대해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의 보조 비율을 상향해서 그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서 요금 인하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태백시도 최근 시의회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철원과 양구 등 접경 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철원군 인구는 지난해 말 4만 6,400여 명에서 올 6월 4만 5,600여 명으로 749명 감소한 데 이어 올 11월 기준 4만 5,600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세는 국방개혁 2.0으로 부대 개편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2대 강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교원 투표가 시작되자 학생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교수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는 전체 교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투표 비율이 과반 이상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총학생회 등과 연대해 구성원 합의에 의한 투표 비율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마지막 날인 오늘 춘천교대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강원대의 경우 강원 출신 합격자는 1,397명으로 전체 42%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별 수시 합격자 등록은 내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고 정시 모집은 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사흘 이상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차량 등록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는 축산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달아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장이나 거점 소독시설, 식용랑 수집 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건축사회 김창기 회장 외 회원 일동 100만 원, 춘천시 의사회 이정열 회장 외 회원 일동 100만 원, 한림대학교 708만 1,920원, 춘천도시공사 100만 원, 전봉산 산채 김순옥 대표 20만 원, 차단법인 춘천이사협회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창고 20제곱미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6시 10분쯤에도 춘천시 산홍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방울토마토 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사 현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B씨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B씨가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숙소에서 범행 도구를 챙겨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은 내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제20회 인제 빙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제군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대에서 열리는 인제 빙어축제는 20회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3대가 함께하는 가족형 겨울축제에 박인환 시인의 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2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촌을 실내에 설치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첫 인터넷 입장권 예매가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오는 16일 오후 2시를 기해 인터넷 티켓 판매 전문 회사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약 낚시터 예약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으며 하루 최대 예약 규모는 6,000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